안녕하세요. 남양주시에 자리 잡고 있는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는 이제 닭띠랑 원숭이띠. 네. 이번 시간에는 무슨 무슨띠죠? 이번 시간에는 말띠하고 네. 뱀띠. 우선에는 29살 경우생분들. 2019년에는 내가 방력하고 생동감이 막 에너지가 넘치는 해이거든. 그러니 내가 이성에게도 묘한 또 매력이 막 발산되는 해예요. 그런 해이다 보니까 아직 솔로이신 분들은 2019년에는 좋은 연분 만나갖고 깊은 사랑을 좀 많이 키워봤으면 좋겠어요. 네. 에너지가 많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해이시거든. 그 다음에 이제 41살 모우생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내가 두뇌회전이 잘 돼서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 그러니까 명예 상승운도 있고, 막 승진운도 있고, 막 이런 운이시거든요. 막 승승장구 좀 직장에서 인정을 좀 받는 저기 해이세요. 근데 단 개인적인 성향을 좀 버리셔야 될것 같아. 그러고 나시면 좀 무난하게 내가 직장에서도 많이 인정을 받으니까 명함도 좀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시겠죠? 이번에는 뱀띠 분들 말씀해 드릴게요. 30살 이제 기사생 분들 있잖아요. 30살 기사생 분들. 이분들은 급한 일이라도 이제 항상 신중해야 돼. 내가 급한 일일수록 항상 신중을 해야 되고, 그것이 빨리 가는 길이거든? 내가 급할수록 좀 돌아가라는 길이 있잖아요. 상황에 맞게 몸을 좀 움츠리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좀 도움이 좀 많이 되는 일이 좀 오세요. 42살 정사생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구설수, 시비수. 항상 내년에는 말을 좀 아끼셔야 될것 같아요. 내가 이상하게 또 내년 수전에는 이상하게 이쪽 저쪽에서 많은 또 유혹에 많이 이렇게 흔들어진다? 특히 가까운 사람한테 좀 뒤통수를 많이 맞는 격이겠지?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내가 덕을 보기에는 좀 어려운 운이세요. 그러니까 큰 기대는 저버리시고 좀 너무 그 달콤한 말에 자꾸 흔들리지 말라는 소리야. 말을 좀 아끼시고 허황된 꿈은 좀 버리셔야 되고 상황 판단에 맞게 잘 이제 해결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 좀 신중을 좀 많이 키우셔야 될것 같은 그런 해입니다. 제가 오늘도 제가 이제 말띠하고 이제 뱀띠 이렇게 두 띠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뭐 다른 분들 왜몇 살은 안 해주세요, 몇 살은 안 해주세요 이런 소리 하시고요. 그 나머지 분들은 그래도 무난무난하게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래도 궁금하시면 한번 오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두 띠들 준비해봤는데요. 날씨가 계속 이제는 진짜 겨울이잖아요. 이제 나가면은 코부터 빨개지네요.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